처음에 제가 진행해드릴 서비스는 아로마 터치 서비스예요. 아로마 터치. 네. 카모마일입니다. 카모마일. 네. 심호흡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카모마일 티도 약간 좀 진정되죠? 네, 맞아요. 안정감이 느껴지실 똑같구나. 그런 아로마의 향이고요. 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향은 탠저린의 향이에요. 약간 그런 귤 향이 나요. 네, 여덟 가지의 꽃향이 깊고 풍부하게 느껴지실 에이플라워 렉타 오일의 향이에요. 에이플라워 렉타 오일 향이에요. 또 다르죠? 향이 또 풍부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로마 오일 중에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땡기는 향이 있다는 거는 그게 필요한 거래요. 예를 들어 탠저린이 필요한 거면은 피로. 이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날 그 컨디션에 따라서 그 향을 쓰면 되는 거래요. 아니 다른 분들 오시면 어떤 향을 가장 선호하시나요?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카모마일의 향을 선호하시긴 해요. 네. 저도 한번 카모마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모마일. 이 상태로 그냥 코에 대고 세 번 정도 심호흡 해주시면 되세요. 네, 아로마 테라피 효과가 같이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세럼으로 두 번째 단계 진행할게요. 제가 날에 이걸 썼는데 너무 날에 생각이 났어요. 슈팅 세럼? 베스트 셀링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홍조에 그렇게 좋아. 언니 거다, 언니 거다. 나리 언니한테 좋겠다. 냄새 좋은데? 묽고 그냥 거의 깔끔해. 물 같아요. 맞아. 홍조 세럼. 이거는 사야겠다. 저도. 이거는 미니 제이드 스톤. 저거를 몇 분 동안 해줘요? 마사지? 저거를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세요. 너무 시원하겠다. 다시 마무리 해드릴게요. 아니 선생님 여기 남부 여기 달라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냐고 지금. 많은 것 같았어. 많다니요. 날에 왔으면 목에 바르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미 목 바르고 있어요. 이미 목 바르고 있어요. 이거는 네. 제가 오늘 화장을 했는데 네. 화장한 얼굴에도 할 수 있는? 네, 가능하세요. 바로 해드릴게요. 근데 지압 툴로 했을 때 조금 부담스럽거나 그렇지 않아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저게 약간 손가락 모양을 흉내내서 만든 거래요. 그래서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걸로 다 수정 해주시는 거죠? 네네. 수정도 해주시네. 네, 저게 약간 그 비비처럼 약간 그 커버되는 게 들어있어요. 풀코스네, 완전. 좋네. 좋다. 어쨌든 이게 다 해주시니까. 그리고 되게 뭔가 이렇게 아까 막 건조하고 당기고 그랬는데 약간 좀 촉촉해진 것 같아요.